조언이라 할지 제가 뭐 할 입장이 되지 않지만 굳이 말하신다면 나는 네 영지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일단은 너무 뵙고 싶은 DJ분, 어릴 때부터 제 어릴 때 그 한창 그 모든 제 동년배 친구들이 따라쳤던 그 그룹에 계시던 분 효성님을 만나뵙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. 그리고 이렇게 라디오 자리 바쁜 추석에도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저를 계속 뭔가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. 영광이에요. 저도 그 놀면동아리에서 별빛 달빛 또 시크릿 그 곡도 맞죠? 별빛 달빛도 저희 엄청 막 너는 내 별빛 너는 내 달빛 하도를 그러고 다녔었고 매직 제가 그 놀면동아리에서 쳤었는데 아주 렛츠고! 너무 좋아! 너무 좋아! 너무 좋아! 그냥 기가 막히게 사람 내적 흥을 유발시키는 그런 나 한복에서 왜 그러나? 여유는 사실 되게 케바케인 것 같아요. 잘 쉬는 사람도 있고 좀 잘 못 즐기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이어트 식단을 하느라 맛있는 명절 음식을 좀 못 먹은 게 한이든 그 정도? 그거 말고는 너무 잘 쉬고 있습니다. 그럼 청취자 여러분께 추석 덕담 한 마디. 네네. 일단은 추석이 또 맘 놓고 합법적으로 음식을 많이 먹고 포화 상태가 될 수 있는 그런 기간이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껏 추석 음식, 명절 음식 잔뜩잔뜩 섭취하시고 그리고 친척분들,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한테도 좋은 기운 많이 받으셔서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고 푹 쉬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실은 야식은 안 먹는 게 좋아요. 안 먹는 게 좋고 제가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야식을 좀 삼가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께서 야식을 드신다면 너무 헤비하지 않게 다음날을 생각하면 꿀떡 정도 드시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. 꿀떡이나 밥 같은 거 주워 먹으면 이제 포만감은 차지만 다음날에 큰 무게 없고 몸무게 큰 무게 없고 지장 없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약과는 생각보다 고농축이고 굉장히 칼로리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약과는 좀 지양하시고 꿀떡과 이제 밤 주워 드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일단은 조언이라 하시고 제가 뭐 할 입장이 되지 않지만 굳이 말하신다면 가감없이 지금 이대로 모든 게스트분들을 본인의 모습 그대로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소감 한마디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즐거운 추석, 즐거운 명절, 즐거운 연휴 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마지막 내일 아침도 사랑을 해볼게 더 많이 Think we might be going on a right way when we're going through